대법원이 이승만,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역사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당초 방통위는 이 방송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렸는데 대법원이 뒤집은 겁니다.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게 현실일까? 이승만,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다룬 제작물로 역사인식 논란을 일으켰던 시민방송의 100년 전쟁. 2013년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가 방송심의 규정의 객관성과 공정성, 명예훼손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관계자 징계와 경고 등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었습니다. 시민방송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,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. 방통위 제재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건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 사건 방송이 심의 규정상 객관성, 공정성, 균형성 조항과 사자 명예 존중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. 김명수 대법원장 등 다수 의견을 낸 7명이 유료의 비지상파 방송 매체 등을 통해 방영됐고 시청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이므로 심사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방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. 방송의 그 독립성 그리고 시청자, 시민 제작자들의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준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의미를 담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방송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도 절반에 가까운 6명에 달했습니다. 내년 3월에 퇴임하는 조이드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도 시작돼 헌재에 이어 대법원 진보색채도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. TV조선 조정린입니다.